현생 인류가 유럽으로 확산한 시점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인 4만 5천 년 전이라는 연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화제가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 이상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인류의 진화, 인류의 적응에 대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동영상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란에 해주세요. 대답해 드립니다. 불가리아 바초키로 동굴서 4만 5천 년전 인류 뼈 발견. 호모사피엔스 유럽 진출 시기 앞당겨. 뼈 도구와 개인 보석 등 유물 다량 발견.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결과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종, 현생 인류 종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유럽으로 도착했을지도 모른다 정도가 왜 그렇게 큰 화제거리가 되었을까요? 이 사진에 나오는 석기를 눈여겨 봐주세요. 이 정도가 5cm니까 전체가 뭐한요 정도로 그렇게 큰 석기가 아닙니다. 고곡처럼 생긴 것은 아마 개인 장신품이라고 소개가 되었던 1cm가량이니까 쬐그만 그런 장식품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화제거리냐면요. 네안데르탈인은 중기 구석기를 만들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생 인류는 후기 구석기를 만들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기 구석기란 무스테리안 기법이라는 특별한 석기 제작 기법으로요. 핵을 다듬어서 다양한 뗀석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낸 석기를 만들어낸 공법을 이야기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예쁜 석기 만들어서 동물을 잡아 사냥을 했던 그런 적응 양식을 보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중기 구석기 무스테리안 레발로와 석기 공법처럼 탄탄하게 연결이 되어 있듯이 현생 인류는 후기 구석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중기 구석기 석기를 만들어 쓰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동물을 잡는 육탄전, 그래서 몸에 큰 상처도 많이 받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냥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생 인류가 가져온 후기 구석기는요. 먼 거리에서 동물을 잡을 수 있었고요. 기능 석기에도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석기가 아닌 순전히 예술품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비너스 상과 그리고 개인의 몸을 장식하는 이러한 장식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기 구석기는 창의 혁명이라는 말로 불리웠습니다. 이 후기 구석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바로 후기 구석기 기원 논쟁입니다. 현생 인류가 유럽으로 들어올 때 후기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다. 가설 1. 네안데르탈인이 자생적으로 후기 구석기적인 요소를 개발하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 가설 2입니다. 그두 가설이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만약에 현생 인류가 외지에서 후기 구석기를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왔다면 중기 구석기와 후기 구석기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불연속입니다. 만약에 네안데르탈린이 자생적으로 후기 구석기를 만들어냈다면 그러면 중기 구석기에서 후기 구석기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과연 중기 구석기와 후기 구석기의 차이가 확 다른 건지, 그 사이에 뭔가 점층적인 변화 요소가 보이는지를
거기에 논쟁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그 사이, 전환기의 고고학적 유적으로 샤텔페로니안이라는 문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샤텔페로니안은 중기구석기적인 요소와 후기구석기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조기 후기구석기라고 불리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부분은 바로 이 샤텔페로니안이라고 대표되는 조기 후기 구석기 유적에 등장하는 고인류 화석은 센세제르라고 나와 있는 이 화석은 누가 봐도 분명한 네안데르탈린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인터넷 신문에서도 등장하는 화석이 바로 생세제르입니다. 알고 넣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세제르 고인류 화석, 생세제르 네안데르탈인이 조기 후기 구석기와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후기 구석기의 기원론은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네안데르탈린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저 너머에서 후기 구석기를 만들고 있는 현생 인류 거를 이렇게 훔쳐보다가 베껴서 만들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저작권 소송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중기 구석기를 만들고 현생 인류는 후기 구석기를 만들고 그 사이에 조기 후기 구석기는 네안데르탈인 화석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만들었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정리된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번에 발표된 바초키로가 큰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초키로는 언젠가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좀더 공부를 한 다음에 거의 드문 여성 고인류학자 도로시 게러드가 발굴한 유적입니다. 불가리에 있습니다. 이 도로시 게러드가 정말 많은 유적을 발굴했어요. 중동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 이 바초키로에서도 했습니다. 1930년대에 한번 발굴하고 그 다음에 묻혀졌다가 1970년대에 다시 한번 발굴을 했습니다. 이때는 게롯이 발굴하지 않고 다른 고인류학자들이 발굴을 했고 그때 고인류 화석도 발견이 되었는데 그 뒤에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초키로 동굴을 이번에 2015년부터 다시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 발굴한 결과를 연구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자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에서 이미 아시겠죠? 조기 후기 구석기 와 호모 사피엔스가 바초키로 동굴에서 발견되다. 불가리아입니다. 그리고 조금 사이드 얘기인데 이 장자쿠 후블랑이 제1저자로 나왔죠. 되게 지난번에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고인류 학 관련 논문에서 그 제1저자보다 제맨 마지막에 나온 저자가 좀 중요한 저자인데 이거는 워낙 중요한 발표라서 이 양반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최근에 좀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로 평판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논문의 제1저자로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다시 불을 당긴 그런 후일담도 전해드립니다. 바초키로는 이렇게 떡 중부 유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세제르입니다. 조기 후기 구석기와 네안데르탈린이 함께 발견된 유적 생세제르입니다. 샤텔페로니안 스펠링 길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후기 구석기와 현생 인류, 유럽에서의 후기 구석기와 현생 인류는 3만 년, 3만 5천 년, 그리고 여기는 3만 7천 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정도였습니다. 3만 7천 BP라는 것은 196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시점이기 때문에 기원전, 그러니까 3만 7천 년 BP는 기원전 3만 5천 년쯤 되죠. 그거보다 만 년이나 앞당기게 된 연구입니다. 4만 5천 년을 기준점으로 이 빨간 것들이 이번에 새로 발견된 바초키로의 현생 인류입니다. 이 파란 것들이 네안데르탈린이고요. 보라색, 이번에 발견된, 새로 발견된 현생 인류 연대들입니다. 이 4만 6천에서 4만 4천 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방사선 탄소 연대로 측정을 한 연대거든요. 4만 년대 이상은 사실 방사선 탄소 연대로는 조금 아리까리한 상한선에 가까운 그런 연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연대 가지고도 다시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바초키로 동굴에서 발견된 어금니 그리고 다른 뼈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한 결과 다른 유럽의 현생 인류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둘째 어금니, 둘째 어금니의 모양새를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린에게서는 거의 안 보이고 현생 인류에게서 많이 보이는 형질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두어 개의 형질은 네안데르탈린에게서 보이고 현생 인류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질은 현생 인류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어금니를 현생 인류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은요. 네안데르탈린에게서 보이는 형질과 현생 인류에게서 보이는 형질이 둘 다 섞여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 사이의 혼합? 혼종? 유전적 교환을 나타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초키로 동굴에서 나온 이 개인 장식용품, 개인 장식품입니다. 동물의 이빨에, 이빨 뿌리에 구멍을 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쳤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P와 N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한 도구, 뼈 도구입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한 뼈 도구나 동물이 이빨을 가지고 개인 장식품을 만드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먼저 발견이 된 문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간에 활발했던 유전자와 문화를 교환하는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은 현생 인류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의 이른 시기에 진출했다. 그 역시 흥분할 만큼 화제가 되는 연구 내용입니다. 저는 이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오히려 누가 먼저 어디에 갔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관,
관계에 대해서는 그 논쟁 사 자체가 진화를 했죠. 맨 처음에는 네안데르탈인이 그대로 현생 인류가 되었다. 와,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두 입장이 격돌을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래서 언제는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가 됐다는 입장이 주류가 된 적도 있고,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주류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생 인류, 현재 우리의 현대인에게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유전학 쪽에서의 연구 발표로 인해서 뜨문뜨문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사이에 금지된 사랑처럼 드물게 접촉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여졌고요. 그 후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드물게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활발하게 일어났던 적도 꽤 있었다. 점점 간단한 말로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표현하기는 힘든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3만 년 전, 4만 년 전, 5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한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 역시 다양하게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점점 알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인류의 진화, 인류의 적응 이야기하는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동영상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란에 해주세요. 재택근무한 지 벌써 70여일이 다가옵니다.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시기를 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